안녕하세요, 김주일스예요. 요 며칠 가물치는 곳의 날씨가 많이 굳습니다. 계속해서 며칠째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그래도 애들 밥은 주고 할 건 해야죠. 오늘도 딱이 밥 먹는데 뒤에서 방해를 하는 염소. 저 손동작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딱이는 굉장히 거슬려 보입니다. 지금 뭐 하는 걸까요? 왜 이렇게 한 대 맞기 딱 좋은 짓만 하는 거지? 다행히도 너그러운 딱이 덕에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. 어이, 양이 눈이 안 좋다 그랬는데 저기 있는 옥수수는 또 어떻게 발견하고? 자, 애들 밥은 줬으니까 오늘도 일을 해야 됩니다. 현재 빛나는 예초신공으로 가물치 연못에 깔려있는 잔디는 5cm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 한국잔디는 양잔디에 비해 영양성분이 좋지 않아 초식동물들이 잘 먹질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관상용이지만 생각보다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. 그렇게 오늘 준비한 건 요 복합비료. 식물의 원활한 성장엔 질소, 인산, 칼륨이 반드시 필요한데 잔디는 9월 중순에 마지막 비료를 주고 예초를 최대한 자제합니다. 요 녀석들도 겨울을 나르면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 지금처럼 비가 올 때 비료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요 비료 알갱이들이 물에 쉽게 녹기 때문이에요. 왠지는 모르겠지만 잔뜩 신난 양양이. 자, 이렇게 잔디밭에 비료 주기도 끝.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어딘가를 가야 합니다. 오이, 쟤 뭐야? 딱이! 딱이! 그렇게 도착한 이곳, 바로 폐교에 위치한 밤나무 연못인데요. 아예 오자마자 또 비가 옵니다. 오자마자 비가 오는 게 예전 가물치 연못을 만들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. 어이, 근데 이 군집하는 물고기들 무지하게 예쁩니다. 실물이 훨씬 예쁜데 그걸 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정도. 다행히도 어제 넣은 우렁이들은 잘 적응을 한 듯 보입니다. 아참, 어쨌거나 오늘 밤나무 연못에 방문을 한 건 지금 밤나무 연못에 생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. 직전 영상에 퀴즈를 한번 냈었는데 뭔지 아시겠나요? 정답은 바로 요 물배추들에 있습니다.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듯한 물배추들. 이렇게 보면 차이점을 느끼실까요? 요 녀석들은 송어 연못에 있는 물배추들입니다. 때깔과 크기 다 다르죠? 그에 반해 밤나무 연못에 있는 물배추들은 크기가 형편없이 작죠. 그리고 끝에 있는 이파리들이 녹기 시작했고 뿌리도 이제 곧 끊길 겁니다. 한참을 잘 늘어나면서 번성을 했던 물배추들,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어이, 비가 엄청 많이 오네. 요 녀석들이 더 이상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건 잔디와 똑같이 NPK, 즉 영양분이 부족해서입니다. 비 오는 날에 밤나무 연못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요런 느낌인데, 이렇게 보면 물고기가 많아 보이죠? 아, 얘네는 참 예의가 바르네. 카메라를 넣으면 저 멀리서부터 애들이 달려옵니다. 오, 요 옆에는 우렁이들도 있고요. 그런데 물고기들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다는 건 요 녀석들이 섭취할 수 있는 먹이의 양이 적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. 먹이가 풍부한 구슬둔벙에 있는 요 녀석들 아주 예의가 없거든요.
연못에서 자라는 수초들은 요 녀석들이 먹고 싸고 남기는 영양분을 매개로 살아가는데 물고기가 먹을 것도 부족하다면 수초가 먹을 것도 부족하겠죠. 그렇다고 여기에 잔디처럼 비료를 뿌리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. 갑자기 물속의 환경이 바뀌면 녹조가 터질 수도 있고 수중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. 어이 그건 그건데 이 자식들 무지하게 예쁘네. 색깔이 섞여 있어서 그런가. 자 촬영은 끝났고 출연료를 줘야겠죠. 와 사료를 보고 무지하게 오 돌고기도 있네. 무지하게 몰리는 물고기들.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물이 쨍하니 아주 예뻤겠는데요. 어쨌건 이렇게 물고기들한테 먹이를 줬는데 사실 이 정도 양은 이 많은 물배추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조금 더 투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지금은 작동을 시키지 않고 있지만 요 습지 연못도 곧 돌아가야 되니까요. 그럼 해결책은? 짜자잔! 이럴 때 꼭 빠지지 않는 녀석들이 있죠. 바로 미꾸라지입니다. 미꾸라지는 같은 값에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인데요.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녀석들. 한 200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. 오늘 밤나무 연못에 들어갈 식구들은 바로 요 미꾸라지들입니다. 요 녀석들을 넣으면 연못 내부에 그냥 쌓여있는 유기물들을 요 녀석들이 먹으면서 분해를 해주고 그렇게 분해된 유기물들은 다시 수초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. 제가 주는 사료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밤나무 이파리들을 요 녀석들이 분해해주기를 바랄 거예요. 그러면 연못에 있는 물배추들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렇게 들어가는 200의 전사들. 잘 가라. 많이 먹어라. 싸우지 말고. 미꾸라지의 효능은 원기 회복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기 유충 먹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태계에서는 이런 유기물 분해 역할에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. 요 녀석들이 뻘이 많은데 사는 것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 밤나무 연못에도 요 녀석들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뻘을 만들어낼 겁니다. 그리고 또 그렇게 두껍게 깔린 뻘에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들이 서식을 하게 되고요. 아무튼간 여러모로 버릴 구석이 없는 그런 고마운 녀석들이에요. 근데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보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. 그래도 가물치 연못에서는 4년 전에 넣었던 미꾸라지들의 새끼들이 계속 발견되는 걸 보면 번식도 원활하게 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짜자잔. 밤나무 연못에 있는 비단잉어들이 뭔가 좀 아쉬워서 오늘은 미꾸라지 사는 김에 요 선별된 비단잉어들도 10마리를 데려왔는데요. 어휴, 커지면 예뻐지겠죠? 요즘 요 비단잉어들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. 자, 딸려왔지만 너네도 잘 가라. 어이, 잠깐 내릴 줄 알았던 비가 그치질 않습니다. 빨리 가야겠는데요. 여기에 있는 물배추랑 물고기들은 알아서 잘 클 겁니다. 그렇게 다시 가물치 연못으로 도착을 하니 홀딱 몸이 젖은 딱이 왠지 삐진 듯한 눈빛. 삐진 당나귀한테 최고의 선물.
잘 먹어요. 볼 때마다 신기한 당나귀 먹방. 당나귀를 키우게 될 줄이야. 근데 삐진 딱이 쉽사리 다가오지 않습니다. 당근 하나 더. 그제서야 따라오네요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디 갔다 왔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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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.